오, 뭐야! 왜 이렇게 핸섬한데 팬티. 벌거숭이로 나는 이 세상에 왔다! 또한 벌거숭이로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 원데이 개같은 게임! 갑니다. 드디어 정식 출시가 된 RTF4-2를 가져왔습니다. 제작자 형님,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만들어놨을지 긴말 없이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두잇! 어우, 그래픽이 좀 높아져가지고 프레임이 쭉쭉쭉 떨어지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저기 뭔가 추 같은 게. 어? 비행기까지? 아니, 뭔데? 이거 이래도 돼요? 홀리 쉣. 쭉 한번 가보자. 돈은 뭐 어디에 필요하겠죠? 점프. 아, 야, 아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아유, 야, 이거 오랜만에 하려니까 감 찾기가 어렵네. 오케이. 아, 넘어왔어, 넘어왔어. 이렇게 넘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 택배 박스 뭔데? 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어우, 쉣. 오. 뭔가 조심해야 돼.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야 돼? 근데 저건 뭐야? 무시하고 가도 되지. 그렇게 합시다. 하! 안 돼, 너무 게임파! 아, 저 앞에서 세이브 시켜달라고! 야, 이거 한 번도 안 죽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멈춰 죽어, 그치? 턱! 저 사냥 뭐야? 으아! 이 개 같은 게임! 길에다가 썩은 나뭇가지 같은 거 놓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냈을지 감도 안 와요. 저건 그냥 악독한 거잖아. 촤! 살짝 톡! 아유, 잘못, 우와! 괜찮아, 여기는. 아! 여전하구만, 이 게임. 극악 무도하구만. 아주 싸가지 없어. 저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나. 어딘데, 위치가. 가야 되는 위치가 어딘데? 톡? 아, 쟤도 고려를 해줘야 돼? 싸가지 없는 게임 봐라, 이거. 여기서 넘어올 때, 그리고 저 친구 올라 그럴 때, 저 친구 올라 그럴 때. 근데 이 다음은 어떻게 해요? 아,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올라갈 수 있어야지. 안 돼. 오. RTF4 하던 그 느낌으로 한 번에 저기 갈 수 있을까? 그쵸, 충분하죠. 지금, 점프를 눌렀는데 점프가 안 눌려가지고 미끄러질 때 이 박탈감. 되잖아, 되잖아. 최적화 돼버리잖아. 점프!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대대서 주지 말고, 야식아! 가서, 슉! 슉!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얼마나 좋았어요? 아주 좋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기사형님들. 보통 근데 기사형님들 있으면 날 때리던데? 불안하긴 하거든. 싸가지 없는 식. 이건 그냥 점프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샤! 올라가면 되잖아, 그냥. 이 다음은 뭔데? 아니, 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세이브 한번 세워주고. 세이브를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줄은 난 정말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아, 오케이. 길은 알았다. 지나가면서. 점프력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 여기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에?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야, 그래도 희망을 봤어. 희망을 본 게 어딥니까? 아유, 못 올라가는 줄. 어, 기사님들 다 쓰러져 있네. 그래도 점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저 트램폴린으로 가야 되는 거 맞아? 갔다가 다시 여기로 갔다가 가는 거야. 갔다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에서 해서 오케이, 이거지. 그치, 그치, 그치. 세이브 치자, 세이브 치자. 여기에 세이브를 준다는 거는 뭐야? 서프라이즈 motherfucker. 아, 이거 타고 가면 돼? 타고 트램펄린. 트램펄린 나이스.
지형 곳곳에 풍선에 매달린 플라밍고가 보인다면 터뜨리고 이동 지역을 해금하세요. 아, 대포알은 별매래. 스무스하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루트인 것 같습니다. 자, 살짝 걸어봐. 어, 뭔데? 어, 뭐야? 누구세요? 왜 이렇게 핸섬한데 팬티? 이거 이렇게 점프하면 타잔? 너무 안 어울리잖아. 해바라기 팬티 입고. 뭔데? 잡아야 돼? 차! 아, 일어나줘요. 일어나봐요. 아프지 않잖아. 우리 알트F4 형님 아프지 않잖아.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봐요. 진짜 악독하다. 극악 무도예요. 이미 타잔 형님 안 보이거든요. 타잔 형님 인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빠르신데? 벌거숭이로 나는 이 세상에 왔다. 또한 벌거숭이로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 뭔데 이 개같은 게임. 뭐야. 뭐. 이때 지나가야 돼. 오씨. 이건 뭔데? 아, 여기에 원래 숨으면 되는 거야? 자, 저 왔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여기로 이렇게 밟으라고? 돈을. 야, 근데 게임이 어렵긴 하네. 게임 개어려운데, 그냥? 브레이크만 잘 걸면 돼. 자, 여기서 점프. 좋아요. 아주 아름다운 결과감을 만들어낼 수 있어. 점프. 좋았어요. 아, 이지예요? 스무스? 아이, 나이스 혀요. 지금 하나, 둘, 셋! 와! 아, 저기군요? 반사신경 지려버렸다. 뭐야 이거, 원투에 이 정도까지 와도 되는 거야 나? 여기 올라타라는 얘기야? 지금? 올라타라는 얘기야? 그래서 저기 올라가라고. 싸가지 없는 게임 봐요. 싸가지 없는 게임 봐요! 이걸 원했던 거지? 이걸 원했던 거야. 자, 올라가. 높이 고점에서. 그렇지, 너무 좋았잖아. 이 트램폴린 뭔데? 이 트램폴린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아, 오케이 잠깐만. 안돼 체력 소중해. 어림도 시잘마 살포시 살포시. 오! 개같은 거! 대처 마을이야. 이제야 도착했어 피카츄. 꼴 봤네. 좋았다. 아주 잘 왔어. 넌 못 지나간다. 야야야야야야. 왜 그랬어? 왜 어째서 그렇게 튕겨져 나오는 거야? 너가 왜 도대체 쟤사? 대처 마을이야. 알테프42가 조금 더 심적 소모가 졸라 큰 것 같아. 왜 이렇게 이 친구 힘든 느낌이 나냐? 아, 이거 왜 계속 생각을 못할까? 그냥 점프로 할 수 있는 정도. 오케이, 좋았어. 너무 시원했다. 너무 좋았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시원하게 점프해. 시원하게 점프해. 그냥 쭉 가버려. 따봉. 뭐라고 써있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더 쫓을 것 같군. 먼저 간다 등신아. 싸가지 없는 시. 어, 뭐야? 로켓 닭은 몇몇 지형이나 함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폭탄이 보인다면은 폭탄 닭 페로 페레스를 던져보세요. 서프라이즈 마더. 이런 느낌이군요. 이래서 새로운 지역이 해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 야, 근데 저 BGM 언제 꺼져? 평생과 함께 공존해야 되는 BGM인 거야? 저 뭐야? 가시가봇이야? 왜 해골이 있는데? 택배. 언제나 택배 가는 거는 좋으니까! 됐다, 꼈다. 아, 야, 너무 정확하게 낀 거 아니야 이거? 나이스. 뭐야, 여기 나 쳐다보는데 쟤? 뭘 쳐다봐. 싸가지 없는 게. 여긴 아닌가 봐요 길이. 여기로 올라가야 돼? 아, 오케이. 아, 이 해골 형님 뭔데? 내 망설이면 안 되나봐. 야, 이거 뭐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무 깊게 들어갔다. 아니 뭔데? 야! 다시 여기를 돌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통하다 그냥. 안녕하세요. Surprise motherfucker. 안 없어지네? 그냥 빨리 가면 되는 건가? 신발로 바꿔주고. 아 왜 미끄러지냐고 계속! 저 정도 각도면 괜찮잖아. 아 커버할만하잖아. 발 접지력 그냥 딱! 어? 나도 나름 허용범위랍시고 해가지고 간 거야. 왜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어림도다. 내 이중점프 어디 갔냐? 대답을 해봐요. 내 이중점프 어디 갔냐고. 아, 저기를 테스트하려면 또 저만큼을 가야 돼. 진짜 어렵다. 정신에 병 걸리겠다 이러다가.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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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요 이 발판 왜 이러는 거야? 씨 넘어왔어 그래도 여기까지는. 뭐야? 씨, 말도 없이 뭐 화살을 쏘고 있어. 소리라도 내. 이건 또 분위기를 좀 보자. 이거를 목숨 한 번도 안 잃고 여태까지 뚫고 왔어야 된다는 거지. 아 여기도 깨는 게 하나 있구나. 코끼리 타는 게 맞아? 어림도다! 타는 거 맞아?